데일리안 2024년도 6월 22일자 기사네요. 여 이재명 방탄위에 국회마저 호위무사 충성의장 전락이란 기사입니다. 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최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더 독해져. 이 수사 이끈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에 다급한 상황이라는 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제 다수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자기 혼자서 야당 단독으로 해버리네요. 참 이거 우리 국민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당 필요 없이 지가 그냥 뭐다 야당 혼자서 지금 민주당이 엉망진창을 치고 있잖아요. 22일 국민의힘은 호준석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친이부대 호위 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해도 너무하죠, 지금 요즘. 법사위 위원장인 청정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인 21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뒤에 특검법을 처리했다. 자기들끼리 처리한 거예요. 청정리가 내놓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적부 때부터 뭐 봤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회와 법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곧바로 수정 재발의했던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호 대변인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1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그게 맞지 않는 이유가 지금 검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이게 뒤집어서 말썽을 만들려고 지금 끄집어내서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는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야단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고 있다는 건 도저히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기가 막히네요. 이어 일방 통과된 특검 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들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21대 국회에 제출했던 특검법안의 독소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며 게다가 입법 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자기들이 대통령이에요, 다 자기들이. 참. 욱박지르기와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이냐라고 물었다. 또 청정리 위원장은 증인들이 설명을 부연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증인을 퇴장시키기를 반복했다. 무소 부의 단독 운영에 청문회를 열어놓고서는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독으로 가지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호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서 증인들에게 욱박지르고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라고만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이가 뭐 다음에 자기를 좀더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지금 왕이 돼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들은 다 지금 공산주의를 받고 있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만.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가진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방증이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 명령에 호위 무사들의 커져가는 충성 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 주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들은 좀 이재명이한테 잘 보기 위해서 그뭐 대선에 떨어질 인간을 무슨 대통령이 된 것처럼 나의 정치 코멘트는 민주당의 독재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거에서
3선, 4선 의원들을 사퇴하라고 압력을 놓고 이재명 파로 단독 후보를 내세워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 후보 사퇴 압력을 받은 민주당 4선 의원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 자괴감을 느꼈다는, 나가라 하니까, 네, 후퇴 사표하라. 뭐, 이 친이계가 단독 후보로 내야 되니까 니들 다 사표해라. 사표 내라. 후보 사퇴해라. 그래서 친이계 인사는, 또한 사람은 친이계 인사는, 자기는 이제 후보에 나가지는 않지만 이 무언의 침묵을 강요하는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마저도 이그 말에 무언 침묵을 강요하는 그 무언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얼마만큼 공산 독재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재명 충신의 호위무산이 충성의 장이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원내대표에서 무리한 단일 후보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명은 차기 대권을 노리고 국회의장도 이재명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재명 두 사람만 경선을 하고 나머지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사선 의원들한테 국회의장에서도 사퇴를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사퇴했어요, 후보가.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파 두 명만 해서 추미애는 너무 노출이 돼서 자기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들고 나서니까 모든 언론인이 국민들이 이제 추미애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친이계 사람으로 해서 국회의장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실은 아직 새 당대표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독재가 민주당에서 신격화된 때는 지금까지 만드는데 매우 의심스러운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세상에 배울 만큼 배우고 이재명이보다 더 학식과 정치적 경험을 가진 똑똑한 인물이 어떻게 이재명이 신녀로 굴복시켰을까? 앞으로 민주당은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악한 세력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나는 뒤에 이런 지경까지 민주당을 이끌고 오는 데는 어떤 정신 조종이라든지 어떤 미세한 세력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죠. 아니면은 이 사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재명이 뭡니까? 저기 학력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 경험이 있습니까? 또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뭐 청렴한 사람입니까? 사방에 돌출되고 있는 것들은 전혀 그렇다고 해서 신상이 무슨 깨끗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의 뭐 모든 뭐 변호사 시절에 뭐두명 살인한 조카를 뭐 변호하고 뭐 여배우와 스캔들이니 뭐니 아주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황제를 만드는 뒤에서는 뒷배경이 매우 의심스럽고 그 세력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국회마저 호위무사 충성의 장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게 만 저기 어그 여러 여론 그 국회가 전부 이재명을 위해서 호위무사하고 충성의 장으로 전략했다는 기사 아니에요, 이게. 참 걱정스럽네요. 오늘 데일리한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 이재명 방탄위의 국회마저 호위무사 충성의 장으로 전락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